칭기즈칸에게는 사준사구라고 불리는 8명의 장수가 있는데 몽골 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원조 비사에 네 마리의 준마와 네 마리의 충견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사준사구는 말과 개에 비유될 만큼 칭기즈칸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수많은 공을 세운 인물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준사구의 한 명이며 세계적 명장으로 손꼽히는 제베 그리고 수부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베는 몽골 통합과 세계정복 전쟁 과정에서 적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무서운 장수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제베에게 수시로 가장 중요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나이만 칸을 뒤쫓아 처리하도록 한 일이나 나중에 세계정복 과정에서 호라즘의 샤 무하마드의 목을 베어오도록 지시를 내린 것 등이 그것입니다. 칭기즈칸의 명령을 받을 때마다 제베는 자신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상대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끝까지 쫓아가 임무를 완수했고 그래서 제베의 특수부대는 저승군단, 제베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몽골은 수많은 씨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가문이 칭기즈칸의 아버지 예수게이의 보르지긴 씨족 그리고 타르구타이의 타이치우두 씨족이었습니다. 예수게이의 할아버지 카불칸과 그 뒤를 이은 타르구타이의 할아버지 암바가이 칸이 죽은 후로 몽골족 전체를 아우르는 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아버지 예수게이와 타르구타이의 씨족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함께 이동하고 생활했는데 타르구타이는 스스로를 칸이라고 부를 만큼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칭기즈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독살당해 죽게 되었는데 칭기즈칸은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타르구타이는 몽골의 칸이 되고 싶었지만 예수게이의 후계자 칭기즈칸이 걸림돌이었습니다. 타르구타이는 예수게이를 따르던 보르지긴 씨족의 부족민을 대부분 데려가 버리고 어린 칭기즈칸과 그 가족들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몽골족의 칸을 노리는 타르구타이에게 어린 칭기즈칸은 거슬리는 존재였고 칭기즈칸이 자라서 보복할까봐 칭기즈칸을 죽이려고 추격군까지 풀어 칭기즈칸과 가족들은 초원을 떠나 산속에 숨어 살며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타르구타이는 몽골어로 살이 찐 사람을 뜻하는데 실제로도 심각한 비만이라 말도 제대로 타지 못해 수레를 대신 탔다고 합니다. 어렵게 살던 칭기즈칸이 15살이 되던 해에 이복 형제 백테르가 사냥물을 자주 뺏어가 갈등이 심해졌고 칭기즈칸이 그의 이복형 백테르를 죽이자 타르구타이는 집안 어른된 입장으로 본때를 보여준다고 칭기즈칸을 잡아와 고문했고 칭기즈칸은 죽을 뻔했지만 간신히 살아 도망쳤습니다. 힘을 키운 칭기즈칸이 자무카와 대립하게 되자 칭기즈칸의 철천지 원수였던 타르구타이는 자무카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베의 본명은 지로고 가타이였는데 이때 제베는 칭기즈칸의 철천지 원수인 타르구타이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타이치우두와 전투를 벌이던 쿠이텐 전투에서 제베는 산둥성이 위에서 칭기즈칸을 저격해 활을 쏘았고 칭기즈칸의 말에 목을 맞췄습니다. 전투에서 칭기즈칸은 쿠이텐 산 정상을 적에게 내어주고 산 위를 쳐다보고 싸워야 하는 실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칭기즈칸의 노림수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적들에게 산 정상을 내어준 대신 쿠이텐 산의 모든 연결 통로를 철저히 차단해 연합부대가 협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전투는 칭기즈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칭기즈칸은 잡혀온 포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아끼는 말에 목을 쏜 자가 누구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칸을 죽이려다가 칸의 말을 죽인 사람입니다. 저는 죽을 각오로 여기 섰습니다. 그 죄를 물어 칸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당당히 목을 내놓겠습니다. 저를 죽이면 저의 피는 한 줌의 흙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칭기즈칸이 내가 만약 그대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저를 죽이지 않는다면 저 지르고 가타이는 칸을 위해 가라고 명하신다면 어느 곳이라도 달려들겠습니다. 깊은 물이라도 건너고 단단한 바위라도 쳐부수겠습니다. 저의 생사는 칸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칭기즈칸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들은 언제나 죄를 숨기고 털어놓지 않는다. 하지만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친구로 삼을 만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칸을 죽이려던 사실을 숨기고 말을 바꾸는 것이 보통일 텐데 당당하게 말하는구나.
전투 당시 자네의 화살 실력에 여러 사람들이 감탄했었고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그런 탁월한 활솜씨를 지녔으니 앞으로는 이름을 화살촉이라는 뜻의 제배로 바꾸어 나의 화살촉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도록 하라. 칭기즈칸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던 암살자의 가치를 보고 제배를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바꾸었습니다. 제배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제배가 칭기즈칸의 목에 독화살을 명중시켰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배가 칭기즈칸 목에 화살을 맞춘 일은 없습니다. 제배는 1194년 전투에서 칭기즈칸의 말을 맞추었고 이때 투항합니다. 그리고 1202년 전투에서 칭기즈칸이 패전한 타이치우두 잔당을 추격하다가 화살이 목에 박히게 되는 것으로 제배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배는 활을 잘 쏘는 몽골인들 사이에서도 명사수로 유명했고 다혈질적인 성격답게 속도전의 대가로 빠르고 정확한 행동과 이동으로 지구상에서 따라올 장수가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공신이 보우루추라면 몽골 통일 이후 정복 과정에서 가장 큰 공신은 제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배의 또 하나의 큰 업적 중 하나는 대장장이 출신이었던 수부타이의 사수 역할을 맡아서 그가 전략의 신으로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수부타이는 나중에 최고의 전략가이자 장군으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수부타이는 시베리아 타이가에 살던 대장장이의 둘째 아들로 산림지대 부족원이었기 때문에 초원에 사는 몽골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초원지대 소년들처럼 3살 때 어머니에게 말을 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5살 때 활 쏘는 법을 익히지도 못했습니다. 초원지대 몽골족은 삶의 대부분을 말 등에서 보냈는데 수부타이는 14살 때 칭기즈칸의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을 타본 적이 없어 당연히 말을 타거나 활 쏘기에 능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수부타이는 나름식을 먹어본 적도 기나긴 행군길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말의 피를 마셔본 적도 없었습니다. 숲속에서의 삶에 익숙한 수부타이는 탁 트인 평원에서 멀리 떨어진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능력이나 멀리 있는 사물이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가려내는 몽골인 특유의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초원에서는 방심하다가 기습 공격을 받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한 곳이 초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장장이의 아들은 몽골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가 되게 됩니다. 수부타이가 칭기즈칸의 부하가 되었을 때는 그저 어린 소년이었을 뿐 무사는 아니었습니다. 수부타이의 형 젤메 역시 칭기즈칸의 노예로 안장이자 천막 문지기였지만 나중에는 훌륭한 통솔자가 되었고 형의 입지 덕분에 수부타이는 군내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형 젤메를 비롯한 칭기즈칸 수하 최고 지휘관들이 벌이는 토론과 거기에서 오고 가는 질문들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지휘관들의 전투 계획과 그에 따른 수행 능력에 대한 사후 보고, 분석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통해 탁월하고 매우 실용적인 군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이렇게 전쟁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규모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서사시에는 몽골 통일을 위해 나이만을 공격할 때 제베가 지휘한 4개의 연대 중에 제베의 부하로 천우를 맡은 지휘관 수부타이가 야전 지휘관으로 맹활약한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4마리의 충견들 중에 칭기즈칸 부족 출신은 아무도 없다는 점만 봐도 칭기즈칸이 순전히 능력과 경력 위주로 지휘관을 뽑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지대 부족원이라 말타기와 활쏘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수부타이가 연대를 지휘했다는 점은 수부타이가 군사 전력가인 동시에 유능한 전투 지휘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몽골 전사들 중에 4마리 충견 중 하나로 소문난 부대를 이끄는 최고의 야전 지휘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수부타이는 제베의 부관으로 제베의 지휘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군대를 맡는 고위 전투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수부타이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메르키트 왕자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기 전까지 여러 연대로 이루어진 대군을 단독으로 지휘해 본 일은 없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제베의 부관으로 연대급 전투지휘관으로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칭기즈칸은 수부타이가 몽골 초원지대 출신이 아닌데다 수부타이의 군인정신은 높이 샀지만 수부타이가 더 큰 지휘권을 단독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은 수부타이를 메르키트족과의 전투에 내보내 수부타이가 처음으로 대규모 단독작전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몽골 서사시에는 수부타이가 칭기즈칸의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감한 수부타이는 철수레를 이끌고 전쟁터로 떠났다. 강둑에서 적군을 괴멸시킨 뒤에 돌아왔다. 수부타이가 남아있는 메르키트족을 섬멸하는 동안 제베는 나이만의 마지막 왕자를 추적하고 자무카도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50년 만에 모든 몽골 씨족이 단 한 명의 지도자 아래 통일되었고 태무친은 칭기즈칸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만호를 신설하고 우익은 보우루추, 좌익은 무칼리, 중군은 나야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칭기즈칸이 제베와 수부타이는 스스로 획득한 자들, 자기네가 데려온 자들로 천우를 편성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몽골 비사는 이 대목에서 제베와 수부타이가 새 몽골군의 첫 오를로크로 지명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를로크는 원래 독수리를 뜻하지만 군사지휘 체계 용어로 제베와 수부타이는 육군 원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제베의 부관이었다가 시간이 흐른 후 제베와 같은 등급의 대장군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장군이라 하더라도 수부타이와 제베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날 이후 칭기즈칸이나 그의 아들 오고타이칸 때까지 군사작전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꼭 수부타이와 상의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 무관으로 제베와 수부타이를 선택한 것을 보고 역사가들은 칭기즈칸의 인재를 고르는 안목이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베는 칭기즈칸의 부하가 되기 전부터 이미 상당한 전투 경험을 쌓아온 위풍당당하고 저돌적인 장수였습니다. 제베는 칭기즈칸의 부하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장수가 되었으며 몽골 비사에서도 제베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반면 몽골 서사시에는 수부타이의 전투력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날카로운 판단력을 보유한 사람이었고 칭기즈칸은 수부타이의 지성은 물론이고 작전 수립 과정에서 전력과 전술을 지배하는 그의 능력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무관이었기 때문에 태무친이 칭기즈칸이 되어 몽골 제국군을 창설한 뒤에는 가장 훌륭한 무관인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군대를 맡긴 것입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함께 전설적인 전투를 수행했는데 제베는 기동전의 명수였고 수부타이는 회전의 천재였습니다. 수부타이는 그의 재능에 맞게 결정적인 대전투의 설계자로 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고 현실화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제베는 여전히 칭기즈칸의 지시에 따른 가장 중요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베는 금나라 정복대에는 단독 부대를 맡았고 이후 서요 방면에 군대를 맡아 나이만에서 도망쳐 서요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쿠출룩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여 그의 목숨을 빼앗고 서요를 멸망시켰습니다. 칭기즈칸의 호라즘 원정 당시에는 또다시 단독 부대를 맡아 호라즘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베는 이렇게 금나라 서요 호라즘 유럽 정복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군대를 맡았고 칭기즈칸이 금나라를 정벌한 후에는 실질적인 중앙아시아 방면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제베는 서역 정벌에서 맹활약하는데 호라즘의 수도 사마르칸트를 함락시키고 술탄 무하마드를 추격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무하마드는 카스피의 작은 섬으로 숨어들어 굶어 죽게 됩니다. 제베는 대단한 집중력의 소유자로 전투에서 보여준 제베의 집요함은 개라는 별명에 딱 어울렸습니다. 또한 몽골이 호라즘을 멸망시킨 이후에는 칭기즈칸으로부터 또다시 사령관의 자리를 맡아 카카스 산맥을 넘어 러시아를 침공하여 크림반도까지 찍고 돌아오면서 킵차크인과 러시아 공국 연합군을 박살냈습니다. 제베는 사실상 몽골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공헌한 1등 공신으로 무엇보다 당시 몽골의 쟁쟁한 장수들을 제치고
칭기즈칸이 없이 하나의 전선을 맡기는 데 있어서 항상 제베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을 정도로 매우 막강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수부타이 역시 제베의 휘하에서 전술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베는 원정을 마치고 몽골로 귀환하던 1223년 병사합니다. 제베와 칭기즈칸이 죽고 난 후 유럽 정벌의 실질적인 사령관은 그들이 남긴 수부타이였습니다. 1221년부터 러시아 정복을 주장하고 추진한 수부타이는 단 2만의 병력으로 실세 없는 기습전을 통해 러시아를 단기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1236년 마침내 12만 명이 동원된 러시아 본 원정에서는 3년 만에 러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수부타이는 61번의 회전에서 승리했고 그가 정복한 나라는 32개국에 달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